리그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두 팀 출신은 같지만 현재의 위치는 다릅니다. 2022 K3 리그 14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싱시민축구단의 맞대결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조만근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김재영 골키퍼, 김태은, 이충, 조한욱, 서명식, 김한빈, 조한, 김영준, 김영욱, 자민호, 이광재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박승수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이승현, 김상균, 정우민, 전효석, 이동희, 송민우, 임정빈, 정상규, 국현호, 이창훈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주황색 상의 유니폼 포천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먼저 건드린 쪽은 시흥. 세컨볼 따냈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가보는데요. 오, 이공 가져왔어요. 장민호예요. 그대로 왼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 다시 한번 빠져나오는 시흥. 걸려 넘어지면서 휘슬이 불립니다. 포천의 반칙. 방금은 장민호 선수가 끝까지 투지 있게 공을 살려낸 장면이었습니다. 약간 통통 튀면서 굴절된 공은 장민호 선수가 좋은 터치를 가져가면서 그대로 왼발 슈팅 마무리까지 시도해봤는데 앞에 있던 수비 이충 서클 쪽에서 서명식 찔러 주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그대로 오른쪽 바라봤고요. 김영준 한번 따라가 보는데요. 이승현과의 공약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다시 한번 크로스 시도. 그리고 이 크로스 굴절되면서 김덕수 골키퍼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명식이 센터 쪽 그대로 찔러줬고 김영욱이 침투하던 김영준을 바라봤는데 이승현이 조금 빨랐습니다. 또 도움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벌립니다. 로빙 패스 측면에서 장민호 한 번 접었어요. 박스 근처에서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김덕수 골키퍼 잘 나왔습니다. 방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으로 흘러갔었던 크로스였기 때문에 김덕수 골키퍼가 잘 타이밍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장민호예요. 왼발 크로스 반대쪽으로 떨어지고요. 그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수비 헤더 세컨볼. 애매했던 터치 김한빈 장민호입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시도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반대쪽으로 떨어진 공 이광재가 크로스 연결해봤고요. 뒤로 떨어지면서 이 공 다시 한번 반대쪽에서 장민호가 크로스 연결. 뒤쪽에서 침투하던 선수 머리에는 맞았습니다만 김영욱이 다시 한번 좋은 헤더 슈트맨 앞바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이 로빙 패스 끊어냈습니다. 바로 전방으로 내줬어요. 장민호 공으로 잡고 오른발 슈팅! 장민호입니다. 스코어 1-0. 홈팀 포천시민축구단 전반전 25분 동안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1-0 리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민호 선수는 두 경기 연속골 이번 시즌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방금은 장민호 선수를 바라봤었던 로빙 패스가 너무나 날카롭게 잘 들어갔었고 장민호 선수가 골문 앞쪽에서 집중력 끝까지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오른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툭차 준공 라인 그대로 깨부셨었던 장민호. 김덕수 골키퍼가 먼저 나와봤지만 장민호의 슈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로빙 패스 라인을 깨고 들어가고 있었던 장민호 선수를 제대로 봤었던 이 로빙 패스가 득점 사실상 0.9골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장민호 선수 자신의 두 경기 연속 골 힘차게 자축했습니다. 장균 던져줬습니다. 연결되는 공 굴절되면서 따냈어요. 시흥의 공격 이동희가 밀어줍니다. 아크 정면 좌측으로 일단 한번 잡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김재현의 세이브. 방금은 이 중앙에서 이창훈이
왼쪽으로 내줬고요. 살짝 공간 만들어놓고 바로 오른발 슈팅 시도 김재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손이 내려갔고요. 오른발로 가까운 쪽 머리에 건드려봤지만 골대 위쪽이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정호민. 가까운 쪽에서 이거는 잘라 먹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정우민과의 약속된 세트피스 빠져나오면서 장민호가 오른쪽까지 연결시켜줬습니다. 이광재가 연결해준 공 잡아냈어요. 김영준 그대로 왼발 슈팅. 수비 맞고 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방금도 시흥시민 축구단의 수비진들은 간담이 선을 했던 장면이죠. 이광재의 크로스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박스 안쪽 김영준이 가슴으로 잡고 그대로 왼발 슈팅 시도. 만약에 수비발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파파다가 일단 후방으로 조한욱 밀어줬는데 뺏겼어요. 시흥 좋은 기회입니다. 반대쪽에 있던 국현호 스텝오버 이후에 오른발 슈팅. 아하! 이 상황 포천이 막아냅니다. 방금은 이 공격 수발에 맞았는지 수비 수발에 맞았는지 약간 애매했던 장면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스텝오버 이후에 국현우의 슈팅. 지금은 수비수가 먼저 걷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장민호. 장민호 왼발로 올려줍니다. 센터 쪽이에요. 머리로 건드려봤지만 골문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푸싱 파울. 방금은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신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장민호 선수의 28분경 선제골에 힘입어서 스코어 1-0으로 홈팀 포천이 앞서간 채 종료가 됐습니다. 휘슬이 불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포천, 화면 오른쪽이 시흥입니다. 오성진이 준비하는 스로인 박스 안쪽으로 던져줍니다. 헤더 뒤로 빠졌어요. 이창훈 터닝 슈팅 시도. 멀리 가지 않았고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났던 송민우의 슈팅. 앞서 박스 안쪽에서 이창훈의 터닝 슈팅 시도도 상당히 매서웠거든요. 이것은 김태현이 막아냈습니다만 송민우의 왼발 슈팅은 아슬아슬하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차 중공 연결이 됐어요. 오른쪽에서 이광재입니다. 빠르게 밀어줬고요. 하지만 이 공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방금은 김영준 선수의 침투가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고요. 밀어줬던 이광재의 패스도 상당히 날카로웠. 송민우와 이승현 오른발과 왼발입니다. 송민우 오른발! 이런 프리킥 기회에 송민우는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1-1. 너무나 골대에서 가까웠던 위치였기 때문에 포천시민 입장에서는 위험했던 상황. 송민우가 이런 세트피스 프리킥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팀의 주장 송민우가 소중한 동점골을 안겨줍니다. 이제 스코어 1-1. 승부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방금은 오른발 감아차기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수비벽 옆으로 가는 약간은 낮게 깔리는 오른발 감아차기였거든요. 득점 장면. 네, 이렇게 수비벽 살짝 스치면서 득점이 너무나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바로 수비벽 오른쪽을 스치는 슈팅이었네요. 송민호의 정교한 프리킥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1-1. 결국에는 원정팀 시흥시민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시흥의 공격 송민우예요. 크로스 올라가고요. 머리로 떨궈준 공. 이창훈 넘어졌고요. 이 공 여전히 살아있어요. 수비가 막아냅니다. 수비가 막아냈어요. 포천이 한 차례 위험한 기회를 넘깁니다. 방금 상황 바로 공격이 이어졌었는데요. 머리로 돌려놓고 침투하던 이창훈 쪽 김재현 골키퍼가 먼저 나왔고 이 세컨 볼은 김재현은 뚫어냈지만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수비가 막아내는 과정에서
약간 몸 안쪽에 맞는 듯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공의 새로운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기존의 선발 출전한 선수들의 호흡도 맞춰봐야겠고요. 정상규입니다. 정상규 한번 잡고 넣어줬어요. 아하! 이창훈의 슈팅 득점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아쉬워하는 이창훈. 몸싸움을 정상규가 이겨내면서 박스 안쪽까지 진입. 한번 접는 것도 좋았거든요. 그대로 조금 더 득점에 가까웠던 위치에 있었던 이창훈을 바라보고 넣어줬는데 이창훈이 건드렸던 공 골문 쪽은 아니. 송민우 손 내려갔고요. 오른발로 올라갔습니다. 중앙 쪽 머리로는 건드려봤는데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송민우 선수의 오늘 킥 감각은 날카롭습니다. 그대로 살짝 돌려놓는 헤더 시도해봤었는데요. 전효석의 이번 헤더 슈터 갈 길이 조금은 먼 포천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는 없는 결과일 텐데요. 헤더 뒤로 빠졌어요. 수비가 머리로 건드렸습니다. 송민우의 수비. 이게 김영욱 선수가 머리로 건드리는 데는 이충 선수였네요. 이충 선수가 머리로 건드리는 데 성공해. 왼쪽으로 포천의 공격. 로빙 패스 침투하는 장백규 가슴으로 잡았고요. 왼발 마무리까지. 하지만 그 장백규의 위치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방금 로빙 패스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었는데 방 오른쪽 밀어줬어요. 침투하는 선수 크로스까지 연결 이창훈이에요. 골대 각타. 여전히 이창훈 한번 잡고 수비 많은 상황 우당탕탕 넘어졌는데요. 공 여전히 살아. 방금 상황은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오성준이 밀어준 공 이창훈의 시저스킥 골대를 맞췄고 그 다음 슈팅도 우당탕탕 넘어지면서 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예담 드리블 돌파 박스 안쪽까지 컵백 밀어줬고요. 아하 이 패스 약간 애매했습니다. 이어받았고 오른발 슈팅까지 골키퍼 펀칭이 나옵니다. 이충이 높은 곳까지 직접 올라와서 마무리해봤습니다. 한번 잡고 바로 오른발 슈팅. 김덕수 골키퍼 펀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K3 리그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양팀의 맞대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됐었거든요. 애매한 공 터치 가져갔는데 조금 길었어요. 수비가 등졌습니다.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그대로 이번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립니다. 2022 K3 리그 14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K3 리그에서의 첫 번째 맞대결 최종 스코어 1-1로 양팀 승점 하나씩을 나누어 가집니다.